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6월 경기도 수원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났는데요. 이제 햇빛 쨍쨍니까 빨리 놓아야 돼, 빨리 말라야 돼. 아니, 요즘도 이런 집이 있나요? 아, 세탁이 있어요. 근데 나는 손빨래 너무 좋아해. 깨끗해. 오케이, 굿. 꼼꼼한 살림은 기본이고요. 1,000원. 얼마 싼데? 원래 2,000원이야. 언니, 여기 가격이 없어요? 여기 가격 어느 거? 여름 있어, 2,500원씩. 아, 예, 한국말 하도 돼요. 네. 얕보면 큰일 납니다. 한국말 잘하시나 본데? 한국말도 잘하는 그녀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저는 미미라고 합니다. 저는 저 멀리 아프리카 콩고에서 왔습니다. 25년 전 콩고에서 한국 남자와 결혼한 미미 씨. 지금은 한국 생활 15년 차 두 남매를 둔 엄마입니다. 그런데 애들 몰라 여자 남자 보고 이혼했어. 5년 전에 이혼했고 그래서 혼자 살고 있어. 가족 없고 혼자 처음에 힘들었어요. 유지 무슨 뜻인가? 자주 올라가. 그런데 라인이 올라가면 몸 올라간가? 어려워요. 뭐. 이해 안 가요. 뭐. 낯선 땅에서 혼자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녀에겐 한국을 떠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 때문에 어떻게 가요. 엄마인데 우리 콩고 여자들이 애들 포기 안 해요. 그리고 한 달을 손꼽아 기다려온 그날. 몸이 어떻게 괜찮아? 왜 그래? 참. 나 건우 나한테 그렇게 꽁충하는 거 몰랐어요. 아이들과 애틋한 하룻밤을 보낸 미미 씨. 과연 그녀에겐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미미 생겼어. 나 화장 안 해요. 이것만 바르면 돼. 햇빛 맞으면 안 돼. 김 생기고 있으니까. 또 맞으면 또 큰일 나요. 그래서 미리미리 발라야 돼. 가기 전에. 구석구석 꼼꼼히 뭘 바르고 계신가요? 이거 생크림. 이거 생크림. 생크림? 응. 크림. 예? 생크림? 선크림. 선크림인가? 생크림 얼굴. 나도 놀랬습니다. 예. 머리 스트레스요. 스트레스 곱슬머리 때문에 아우 신경 많이 써요. 머리 안 오래 걸리겠어요? 왜 머리 제일 많이 시간 많이 걸려요. 머리 계속 신경 쓰는 거예요. 머리와의 한바탕 전쟁을 치른 후 이제 집을 나서는가 했더니 별로 안 컸어. 다 확인해야 돼. 컴퓨터 어떻게 됐어? 컴퓨터 아이고 예 꼼꼼도 하십니다. 뭐 하나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더 마지막으로 선글라스까지 끼고 야 멋지십니다. 멋쟁이에요. 그나저나 지금 어디를 가시는 걸까요? 형군나 어린이집 여기 이거 오늘 날짜 수요일 버스 번호 어디서 내려? 여기 안 내리면 여기서 내려. 두 번. 이제는 제법 익숙한 출근길인데요. 예전에는 버스 한번 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찾아봐요. 뭐 계속 찾아봐. 놀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신기했고 가끔씩 또 열받아요. 내가 냄새 나는 건가? 내가 이상한가? 내가 뭐 발랐나? 조금 이해 안 갔어요. 콩고에서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정착하게 된 건 홀로 계신 시아버지 때문입니다. 결코 쉽지 않았던 한국살이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미미 씨인데요. 그렇게 1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오늘 미미 씨가 수업을 하게 될 유치원. 어때? 미미 씨는 현재 어때? 다문화 강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개하는 거예요. 콩고 인사말, 전통 옷. 모세! 일단 수업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혹시 선생님
한국 사람 가요? 아니요. 아니요? 중국? 아! 중국? 어머머머, 중국도 나와. 또, 또, 또. 영국. 영국. 아, 여러 가지 나와. 오랄라. 오케이. 선생님 나라, 콩고. 이혼 후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기도 했지만 이 일을 하게 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요, 사람들이 제 보고 물어보고 어디 나라 사람인가요? 콩고예요. 근데 콩고? 사람들이 다 모르는 거예요. 콩고 나라 어디지? 근데 아프리카 하면 아 아프리카.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마음이 먹는 거야. 아, 나는 콩고 나라인가 아프리카 나라 알려줘야 돼. 여기 누구야? 어, 콩고 친구들. 근데 이 친구 여기 유치원 오면 여기 다니고 싶으면 친구 이 친구 받을 수 있어요? 친구 될 수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친구 될 수 있어요. 이 친구랑 똑같이잖아요. 미미 씨 있죠?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어 힘들어요. 애들 너무 많았어. 지금 딱 나. 와 생각보다 너무 많아. 집에 오자마자 또 다시 외출하는 미미 씨. 아니 근데 이 고물상엔 무슨 일입니까? 아버지. 네? 한국 아버지요. 우리 사장님. 안녕하세요. 한두 번 와본 것 같진 않은데요. 어르신 미미 씨 잘 아세요? 이 양반? 네. 아, 자주 오니까. 먼저 매의 눈으로 고물들을 스캔하는 미미 씨. 급기야 신발까지 벗고 나섭니다. 아이고, 이 조심하세요, 미미 씨. 아, 내가 뭐 오늘 가방 벗는 것 같은데. 미미 씨, 거기서 어떤 걸 찾는 거예요? 가방랑 애기 콧, 콧댄돌. 사주면 많이 보아 나라에서 보내요. 아하. 아프리카, 카메룬. 누군가는 버린 물건이지만 이거 좋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빼불러나 봐요. 이거 쓸 수 있잖아요, 이거. 미미 씨에겐 다 쓸모가 있습니다. 깨끗이 수리한 후 1년에 한 번씩 아프리카로 보내는 건데요. 미미 씨의 또 다른 수입원입니다. 오랄라. 오랄라. 5년 전 혼자가 된 이후부턴 공장일에서 뜨개질 부업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온 미미 씨. 그녀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애들 위해하는 거예요. 애들 위해. 제 또 위해. 여기 내 나라 아니니까 큰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될 건지. 뭐 가족도 없고. 그래서 내가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한 달마다 10만 원 꼬박꼬박 우리 큰애 대학비 다 보냈어요. 참 알뜰하고 부지런하시네요. 지금은 반지하 집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요. 오랄라. 그녀도 처음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야 했을 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밥 먹을 때 울려. 울었어. 많이 굶었어요. 밥도 안 먹고 싶었어. 미미 씨는 어쩌다 혼자가 된 걸까요? 콩고 살 때 괜찮았었어. 근데 여기 한국 와서 너무 가족 없고 혼자 피부 색깔 음식도 안 맞았고 한국말 몰랐어요. 그때요. 힘들었어요. 설상가상 위태로웠던 부부 사이는 더 안 좋아졌고 두 아이를 보며 버텨온 미미 씨는 결국 결혼 생활 20년 만에 이혼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은 결혼 이주 여성이 양육권을 갖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그때 나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 너무 미안했어요. 내 새끼 길게 내가 끝까지 키우고 싶었어요. 그런데 할 수 없어. 할 수 없었어.
사진 이렇게 자주 보내보세요. 그냥 가끔씩 애들 보고 싶을 때. 미미 씨 인생의 전부였던 아이들. 얘랑 매일매일 다녔어. 어디서 가면 얘랑 같이 다녔어. 얼마나 이쁘는데, 얼마나 좋았었어 여기. 얼마나 행복했어. 이제 엄마 미미 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에 딱 한 번뿐입니다. 며칠 뒤 미미 씨가 아침 일찍 집을 나서는데요. 시장 가요. 우리 애들 올 거니까 맛있는 거 사줘야 돼. 맛있는 거 만들어줘야 돼. 아, 오늘이 바로 그날이군요. 설레는 마음으로 장을 보러 나온 미미 씨. 여기 너무 싸요. 일부러 옆 동네까지 나왔습니다. 봐봐, 너무 싸게. 여기 너무 싸게 팔아요. 양파 주세요. 1,000원. 얼마 싼데? 원래 2,000원이요. 우리 동네 가면 거기 양파 1,000원잖아. 동네 가면 2,000원, 3,000원 이 정도. 이야, 역시 한국 생활 15년 차 베테랑 주부답게 물가도 꽤 뚫고 있습니다. 만눈 올라갔어요? 원래 1,600원 아니에요? 만눈? 아, 이거 올라갔어요. 올라갔어요? 네. 오케이. 언니, 여기 가격이 없어요? 여기 가격 어느 거? 요거 여름 있어, 2,500원이. 아니, 예. 한국말 하도 돼요. 네. 당황하십니다, 예. 그나저나 장은 다 보신 건가요? 다 샀어요. 뭐 아까 소고기하고도 뭐 산다. 소고기 집에 있어요. 모든 게 완벽한 미미 씨도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오늘 왜 그래 또? 오 랄라. 바로 한국의 여름. 왜요? 너무 더워요. 예? 이 정도면 근데 계시던 나라에 비하면 아니에요. 콩고는 더운 나라인데 깊게 더워 아니에요. 한국 너무 더워요. 예? 콩고 깊게 안 더워요. 12시부터 5시까지 그때만 더워요. 예. 그 다음에 시원해. 여기 한국 너무 더워. 아침부터 하루 종일 계속 더워. 아프리카가 훨씬 더 더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